주영무 소통조입니다. 자, 오늘 그 삼성중공업이 조선 3사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뛰어나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결국은 이제 그 10년여에 걸친 구조적인 결과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아, 그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파동이 현재 그 전개가 된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장 초반에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후속 매수세가 따라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뉴스 투데이 오늘자 이제 기사가 되겠는데 삼성중공업 최성환 대표이죠. 대표이사 겸 이제 그 부회장이 되겠는데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로 수익성 넘버원 조선사. 자, 그러나 그 헤드라인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삼성중공업 조선 3사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다. LNG 운반선 특화된 수주 건조 능력을 갖춰 고수익을 유지를 하고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FLNG, 플로팅 LNG죠. 역량이 더욱 발전시켜서 세계 1위를 지켜나간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그런 부분을 이제 요약해서 오늘 기사가 나왔고, 자,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지금 이제 장 중에 9,850원까지 오르면서 거래량 수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 전반이 다소 좀 밀리면서 뭐 후속 매수세가 좀 따라주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만약에 좀 이쁘장하게 양봉을 좀 뽑아놔 줬다면 좀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그 부분은 이제 그 잠시 후에 또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했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4월 9일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증권사 이제 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목 우측에 보면은 이제 그 수치가 나와 있죠.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단위는 이제 그 10억 단위가 되겠고요. 가장 적게 전망하는 데가 지금 신영증권이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3,7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가장 높게 보는 데가 이제 메리츠증권입니다. 메리츠증권은 이제 그 삼성중공뿐만이 아니라 HD 조선해양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여하튼간에 이제 조선주 중에서는 이제 그 상당히 높게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에서는 이제 그 5,450억을 전망하고 있어요. 대략 뭐 4천억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 하더라도 작년 영업이익이 이제 2,335이니까 거의 뭐 더블 수준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이 크게 왜곡이 되지 않고서는 뭐 계속해서 주가는 이제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상 보시면 좀 다소 오른 것 같지만 월봉이라든가 뭐 연봉으로 보시게 되면 워낙 이제 바닥권에서 오랜 세월 한 10년여에 걸쳐서 바닥을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차트 완성도 또한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는 화면도 뭐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2015년도에 1조 5천억 적자를 출발로 8년간 적자가 지속된 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드디어 이제 2023년에 2,330 흑자 전환이 됐고, 올해 지금 이제 전망치는 이제 가장 낮게 지금 전망하는 데가 이제 3,780억. 가장 많은 데가 신영증권이었죠. 가장 이제 높게 전망하는 데가 이제 5,450억으로 메리츠증권입니다. 하여튼 여하튼간에 뭐 4천억 정도는 달성 가능하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3월 달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 예상 그 수주를 일단 그 2024년도 수주 전망치 그 40%를 이미 그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뭐 실적 자체는 좀 유리한 그런 이제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지금 위에 차트가 이제 한 화면에 두 개가 있죠. 위에가 이제 그 삼성중공업 이제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작년 7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고, 아래는 이제 그 HD 한국 조선해양입니다. 지금 이제 조선주 뭐 3인방, 4인방 중에서 다른 건볼 필요 없고 삼성중공업까지 HD 한국 조선해양만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단순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게 오를 때 지금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제 그 빨간색으로 좀 화살표 표시했죠. 여기는 뭐냐면 그 HD 한국 조선해양이 고점을 찍고 조정받는 과정에서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약한달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더 올랐어요. 더 많이 오르고요. 조정받을 때도 이제 그 삼성중공업이 HD 한국 조선해양 대비 지금 덜 빠집니다. 덜 빠지고 뭐그 이후에 움직임 비싸고. 그리고 이제 그 3, 요 구간이 되겠죠. 요 구간에서는 이제 HD 한국 조선해양이 더 말리면 오는데, 자,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은 요 구간에서 다소 좀 악재가 좀 불필요한 그런 좀 악재가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이죠. 지금 일봉상 역사적 고점이냐 일봉상 9,300원대 고점은 이미 그 돌파를 해놨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그 부분 살짝 돌파를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맞습니다. 제가 해서 이거는 이제 선도주 논리로 제가 뭐 해석을 해드렸죠. 주도주 논리는 다소 좀 거시적인 거고 선도주는 조금 더 이제 미시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만큼 삼성중공업이 HD 한국조선해양 대비해서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힘이 좋기 때문에 먼저 신고가를 이제 돌파했죠. 힘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많은 자금력이 있고 그만큼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정보력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이유를 찾는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 10년여 동안에 구조조정을 잘 마무리 줬다. 뭐 그런 파동으로 좀 해석이 될것 같고 역시 그 장기 어떤 9년 만에 흑자 전환이라는 것도 상당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아래 그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시면 우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실적 전망치, 최근의 실적 전망치를 제가 지금 캡처를 잡았는데 작년도 영업이 2,8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이제 9,700, 거의 뭐 9,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영업이 증가율로 따지면 사실 그 삼성중공업도 사실 뭐100% 가까이기 때문에 훌륭한데 현대 HD 그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800억에서 9,800억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따따블 정도가 났다, 따따블 이상이 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본다면 삼성중공업이 오를 때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덜 빠진다. 뭐 이런 구도로 가야 될것 같고. 자, HD 한국조선해양도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좋습니다. 나는 이제 고가주가 좋다. 그리고 업력이 좀 오래된 게 좋다. 뭐 업력은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도 오래됐지만 하여튼 나는 이제 고가주, 우량주가 좋다. 그런 분들은 HD 한국조선해양도 매수 관점에서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릴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작년과 올해 실적 전망치만으로만 본다면 HD 한국조선해양이 낫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10년 동안의 어떤 구조조정이라든가 뭐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그 삼성중공업이 좀더 낫지 않을까. 자, 그리고 가격대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만 원대 미만, 천 원대, 그 9천 원대 주식이기 때문에 오를 때는 수익률 차원에서 이런 게좀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고가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사실 좀 선호하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상승 탄력은 다소 좀 떨어진다. 안정성 차원에서는 HD 한국조선이 나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벌자는 거죠. 수익성 개념으로 따진 거죠. 우리가 수익률 개념으로 따진다면은 HD 한국조선해양보다는 삼성중공업이 좀더 위에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수급입니다, 수급.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좀 바라고요. 자, 지금 맨 위가 이제 일봉 차트가 되어 있고, 일봉 차트 좀 줄였습니다. 좀 짧은 기간을 지금 이제 캡처를 잡았는데요. 그 아래가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외국인 수급은 굉장히 양호하죠. 자, 맨 아래가 이제 기관 수급인데,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관 수급이 자, 4월 중순 이후서부터 좀안 좋아졌어요. 4월 22일 날이 이제 그장 중에 만 원을 돌파한 날인데, 그 이후서부터 기관들은 좀 최근에 지금 많이 삼성중공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이제 그 어제서부터 순매수 전환되고 있는데 좀 길게 보면 수급 구조는 수급 어떤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다. 특히 외국인들이 뭐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를 좀더 줄였습니다. 뭐 4월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일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그 3월 달에 대량 거래가 막 터졌죠. 이때가 이제 그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이제 규제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그 대량 거래 터지고 거래량이 이제 5,900만 주입니다. 거의 한 6천만 주가 터졌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조정 일수를 세어보니까 23일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23일 이후에 다시 또 이제 그 4월 달에 대량 거래가 3,900만 주가 터졌습니다. 5,900만 주, 그리고 이제 그 4월 달에 이제 3,900만 주가 터졌는데 주가가 오르면 거래량도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3월 달보다 4월 달 주가가 더 높은 시점에서 거래량이 더 적게 터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벼워졌다. 매도세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워낙 대형주이기 때문에 매집이 잘 됐다. 이런 표현보다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가 관성이라든가 가수요가 개입되면서 더 가벼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3월 달 대량 거래가 이제 5,900만 주가 터지고, 5,900만 주가 터지고 23일 동안 조정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4월 달에 3,900만 주가 터지고, 제가 보기에는 가벼워졌기 때문에
조정이 좀 짧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고요. 23일 조정받고 지금은 이제 그 10일, 10, 10, 지금 오늘 포함한다. 오늘, 어제하고 오늘 올랐는데 그 전을 그제까지를 따진다면 지금 열흘 동안, 10일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제부터 저는 이제 거래량이 출발했다고 봐야 되는데, 어제 조금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좀더 많이 늘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상승 추세, 열흘간의 조정을 마무리지고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이제 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3월 달에 이제 5,900만 주 터지고 23일 조정 받았어요.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만큼 데미지가 있어요. 거래량인 것은 이제 에너지 소진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3일 조정 받았고, 4월 달에는 이제 그 3,900만 주 터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터졌죠. 2,000만 주 가까이 덜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10일 정도 조정으로 마무리됐을 가능성도 있고, 이미 어제가 되겠죠. 어제에서부터 이제 10만 원 돌파를 위한 상승 파동이 출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 그 회원모집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3개월에 150만 원 상품을 지금 이제 그 4월까지만 유지를 했었는데, 간혹가다 이제 자꾸 이제 문의 전화가 옵니다. 그 150만 원 회원도 다시 또 가입하면 안 되겠느냐. 아무래도 이제 좀 투자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뭐 150만 원도 가능하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보내주시면은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